여러분, 이렇게 방에 들어와서 보는 전체적인 모습이고요. 생각보다 방 크기가 좀 작은 편이에요. 그래도 알차게 꾸며봤으니까 하나씩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일단 문 바로 왼쪽에는 이렇게 책상을 두었는데 아래 전선이 좀 더럽죠. 제가 약간 정리정돈을 잘 못하는 편이라서 그냥 제가 편한 상태로 두었고요. 이 책상은 오늘의 집에서 구매한 반원 테이블이에요. 이렇게 한쪽 벽에 딱 붙여서 이 바깥쪽이 반원으로 되어 있는 형식인데 이런 책상은 제가 처음 구매한 거거든요. 원래는 여기에 이렇게 원형 테이블을 뒀었는데 생각보다 자리 차지도 너무 많이 하고 그 마감 처리가 너무 별론 거예요. 그래서 그 테이블 반품을 하자마자 바로 이 테이블로 구매를 한 건데 만족도는 정말 100%입니다. 테이블 보면은 제 영상이 가득 담겨 있는 외장하드도 있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해외여행을 다녀와서 여권도 꺼내놓았고 애플워치, 아이패드, 에어팟 프로, 제 차키, 그 다음에 지갑, 휴대폰도 함께 있습니다. 제가 차키에 막 주렁주렁하게 달고 다니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에어태그는 정말 편리해요. 차키를 잃어버렸을 때 휴대폰으로 찾기도 너무 편리하고 저처럼 차키 잘 잃어버리는 분들은 이 에어태그 정말 강추드려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거는 맥북 프로 15인치인데 2019년도쯤에 구매를 해서 거의 4년 동안 사용 중인 맥북이에요. 그 당시에도 거의 300만 원 돈을 주고 구매한 거라 뽕을 뽑기 위해서 아직까지도 열심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자도 마찬가지로 오늘의 집에서 구매를 했거든요. 이번 제방 컨셉이 올 화이트이기 때문에 의자도 마찬가지로 화이트로 구매를 했고요. 솔직히 이런 뭔가 딱딱한 의자는 불편하잖아요. 원래는 되게 비싼 그런 편한 의자를 구매하려고 하다가 뭔가 방 자체도 작고 이 서랍장 책상 사이 공간이 좁아서 그냥 저렴한 이런 딱딱한 의자로 구매를 했어요.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덜 불편하지만 그래도 좀 허리가 아픈 경향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책상 뒤를 보시면 화장대 겸 서랍장이 있는데 제 방의 메인 공간이라고 할수 있을 만큼 나름대로 열심히 꾸민 공간이거든요. 일단 이 서랍장 윗부분부터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자면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구매한 그 다이슨 에어랩 통인데 에어랩 정말 너무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목걸이 거치대인데 아마 이케아에서 4, 5년 전에 구매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냥 막 쓰기 좋은 그런 거치대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아마 브랜드 측에서 보내주신 그림 같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제 서랍장 위에 올려놨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시아나다에서 찍은 제 졸업사진인데 따로 추가 요금을 내고 인화해서 이렇게 옆에 같이 전시하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요즘에 챙겨 바르려고 하는 산타마리아 노벨라의 바디로션인데 향이 진짜 좋아요. 그 다음 뒤에는 자랑스러운 이 웨이 채널 실버 버튼이 있고요. 안 꺼내놓으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같이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솔직히 제방 인테리어 감성이 무슨 감성인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홍콩 디즈니랜드 갔을 때 너무 예뻐서 구매했던 라푼젤이랑 벨 서랍장이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감성이랑은 잘안 어울리는데 아까워서 여기 뒀어요. 그리고 여기 박스 위에 있는 건 산타마리아 노벨라의 방향제예요. 이게 두개 세트인데 하나는 동생을 줬거든요. 처음에는 향이 정말 강하게 났지만 지금은 좀 많이 날아간 상태예요. 이 박스는 파리 마카롱집에서 그때 구매하고 받았던 박스인데 너무 귀염뽀짝해서 같이 두고 있고요. 이거는 미유미유 선글라스가 같이 들어있는 예쁜 박스이고 아래는 다이소에서 구매했던 액세서리 통이에요. 옆쪽으로 넘어오면 제가 잘 사용하고 있는 향수들을 모아놓은 곳인데 저는 무엇보다 이 향수 트레이를 강추드리고 싶더라고요. 이것도 오늘의 집에서 구매를 한 건데 실물로 봤을 때더 예쁘고 실용성이 있다고 해야 되나? 저처럼 향수나 뭐 화장품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이 트레이 정말 구매하셨으면 좋겠어요. 윗부분에는 향수 위주로 놓았는데 바디미스트랑 향수, 헤어오일, 핸드크림, 그다음에 이게 드레스 퍼퓸, 샘플로 받은 향수들이 함께 있고 아래 칸에는 요즘 자주 사용하지 않는 향수들이랑 바디오일, 세럼, 괄사, 그다음에 데오드란트, 요즘에 잘 끼고 있는 렌즈들까지 모아놨어요. 제가 원래 정리정돈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막 섞어놓은 상태이고 최근에 좀잘 사용하고 애정하는 그런 향수들 몇 가지를 좀 소개해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로 이 불리 향수. 이건 프랑스 여행 갔을 때 구매해온 건데 뭔가 살 냄새랑 비슷하기도 하고 딱그 목욕탕 갔을 때 나는 냄새거든요. 쓰다 보면은 정말 매력적인 향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즘에 나갈 때 이것도 자주 뿌리는 편이고 두 번째로 아월지앤무드 향수거든요. 저는 이 브랜드를 처음 접했는데 생각보다 향이 너무 좋아요. 제가 그동안 정말 열심히 쓴거딱 보이시죠? 뭔가 흔하면서도 흔하지 않은 향이라서 손이 되게 자주 갔던 그런 향수예요.
향수예요. 세 번째는 잉글리시 페어 앤 프리지아. 그 유명한 베스트 향수인데 확실히 향은 좋지만 지속력이 좀 짧은 느낌? 솔직히 이거는 사계절 내내 잘 뿌리기 좋은 향이라 데일리 향수로 강추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은 아쿠아디 파르마 향수인데 이거는 백화점에서 시향지를 받고 향이 너무 좋아서 바로 구매했던 향수거든요. 근데 다른 향수들보다는 사용감이 좀 적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약간 중성적인 향이라고 해야 되나? 마지막에 약간 남자 스킨 향이 나거든요. 근데 그게 살짝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는데 저는 괜찮았어요. 네, 그래서 요즘에 잘 뿌리고 있는 이 네 가지 향수를 보여드렸고요. 이 옆으로 넘어오면 이렇게 정말 별게 없죠. 이 서랍장에서 제일 큰 거울은 아마 그런 인스타 갬성 그런 룸투어 영상에서 정말 많이 보였던 대중적인 거울인데 저도 너무 예뻐서 구매를 했어요. 이것도 아마 오늘의 집에서 구매를 했던 것 같고 가격대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와 너무 예뻐요 진짜. 뭐라 하지? 약간 뻔하지 않은 그런 디자인이라 제 방에서 딱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저렇게 큰 거울이 있지만 메이크업할 때 좀 불편해서 다이소에서 2,000원인가 1,000원을 주고 따로 구매한 거울이에요. 그 다음에 옆에는 뭔가 갬성 있는 그런 미니 달력이 있는데 구달에서 보내주셨어요. 끝쪽에는 선물 받은 튤립 전등 하여튼 이것도 있고 이번에 생일 선물로 받았던 조말론 바디크림도 같이 있어요. 자 이제 서랍장을 좀 열어보면 이렇게 제 화장대 겸 보관함이거든요. 일단 전체적인 모습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 보관함은 다이소에서 구매를 했어요. 자 일단 첫 번째 칸에는 선크림이랑 파우더, 거울, 그 다음에 컨실러를 같이 모아놨는데 이사하면서 정말 화장품을 반 이상 버렸어요. 보여드릴 게 많이 없네요. 두 번째는 스킨케어 칸인데 제가 은근 스킨케어를 정말 많이 꺼내놓고 사용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께 또 좋은 제품들을 많이 알려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테스트를 정말 많이 해봐요. 여기는 패드, 토너, 그 다음에 크림, 세럼 같은 걸 다 모아놨고 아니 요즘에 또 겨울이라서 입술에 각질이 정말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셀린도 꺼내놓고 립밤이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세 번째 칸에는 파데랑 쿠션을 모아놨어요. 솔직히 제가 파운데이션을 많이 모아놓고 쓰는 스타일이 아니라 네, 그냥 있던 제품들을 이렇게 보관해놨고요. 쿠션을 생각보다 정말 많이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남고 요즘에 잘 사용하는 친구들만 이렇게 보관을 해놨고요. 그리고 아래 칸에는 제가 브랜드 측에서 선물로 보내주신 제품들을 보관하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유튜버라는 일을 하면서 브랜드 측에서 선물들을 보내주세요. 뭐 제가 여러분들께 영상에서 직접 보여드리는 제품들도 있겠지만 뭐 중복되거나 제가 잘 못 쓸 것 같은 제품들은 부모님, 지인분들이나 친구들한테 다 나눠주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서랍장을 열어보면 여기도 나름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거든요. 여기는 딱 보면 아시겠지만 블러셔를 모아놓은 곳이에요. 블러셔 구매하는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여러 색감들을 돌아가면서 잘 사용하는 편이라 누디한 색감부터 핑크핑크한 색감까지 다 모아놓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에는 속눈썹이랑 쉐딩, 하이라이터 등을 모아놨는데 아무래도 블러셔보다는 쉐딩 개수가 더 적어서 이렇게 세 개를 다 같이 모아놨어요. 그 다음 마지막 칸은 넘치려고 하는데 제가 또 블러셔 다음에 관심이 많은 섀도우 팔레트 칸이거든요. 요즘에 워낙 예쁜 섀도우 팔레트들이 너무 많아서 다 두루두루 돌아가면서 잘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예쁜 섀도우 팔레트를 더 많이 모으려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아래 칸을 보면 여기는 평소 잘 사용하는 팩 같은 걸 모아놨고 이 넓은 통에는 제가 뜯지 않은 새 렌즈들을 다 모아놨어요. 이 칸에는 약간 일회용 렌즈 아니면 개봉을 했던 그런 렌즈들을 다 모아놓는 편이에요. 아 그리고 원래 이 마지막 칸에는 고데기를 모아놨었는데 고데기를 동생이 다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봉을 했던 애플워치나 카메라 박스 아니면 빗이랑 헤어롤 이런 거를 다 그냥 모아놓는 잡동사니 칸이에요. 또 서랍장 옆에는 이런 미니 쓰레기통이 하나 있는데 제가 쓰레기통까지 소개를 안 드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만족을 해서 강추드리고 싶어서 짧게 보여드릴게요. 되게 저렴하게 구매를 했던 쓰레기통인데 정말 만족도가 100%라서 화장실에도 하나 더 구매를 했어요. 이렇게 눌러서 꾹 열면 열리거든요. 생각보다 쓰레기도 정말 많이 들어가고 이 비닐만 바꿔주면 되거든요. 뭐 이제 쓰레기통을 구매할까 말까 고민하셨던 분들은 이 쓰레기통 강추드리고 싶어요 진짜.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 창문 쪽에 붙어있는 침대
침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아 침대를 보여드리기 전에 저는 또 강아지 언니잖아요. 크리미가 정말 많이 왔다 갔다 걸어요 제 방을. 이번에 이사 오면서 좀 높은 계단으로 구매를 했어요. 이거는 쿠팡에서 구매를 했던 계단인데 잘 미끄러지지도 않고 계단 형식으로 된 것보다 잘 올라가고 또 잘 내려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카페트는 동생이 구매를 했던 건데 이사 오면서 제가 가졌어요. 제 방이 워낙에 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사 오면서 침대 프레임을 버리고 헤드가 없는 프레임으로 새로 구매를 했어요. 이 침대 프레임은 일룸에서 구매를 했는데 가격대가 좀 있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만족스러워요. 일단 서랍장이 이렇게 총 3개가 있고 이 매트리스 아랫부분에도 뭐 안 쓰는 것들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칸이 2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저처럼 방에 수납 공간이 너무 많이 없는 분들은 이런 침대 프레임 구매하시는 걸 강추드립니다. 그리고 제 방 컨셉이 올 화이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불도 올 화이트로 하고 싶어서 오늘의 집에서 구매를 했어요.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거 뭐라 하지? 뭔가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재질인데 이 안에는 뭔가 호텔 이불 비슷하게 부드러워요. 이 안쪽 면이 더 부드러워서 잘 때 더 포근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 까는 매트도 세트로 구매를 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두툼하고 되게 재질도 좋고 저는 거의 3-4개월 동안 잘 사용을 했어요. 아 이번에 이사하면서 집에 있던 커튼을 다 정리하고 그 커튼 업체에 직접 가서 저희 집 전체를 다 맞춤 제작했거든요. 직접 맞춘 그런 블라인드인데 너무 만족스러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쪽 모서리 쪽을 보면 제가 영상 찍을 때 사용하고 있는 유쾌한 생각 조명이 있는데 저는 영상 찍을 때 이 조명밖에 사용을 안 해요. 마지막으로 트레이를 보여드리고 마칠 건데 이것도 오늘의 집에서 구매를 했던 트레이예요. 저는 이걸 처음 샀을 때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맨날 이렇게 열거나 아니면 뚫려있는 것만 사용을 하다가 이런 식으로 열어야 돼서 뭔가 불편하다고 해야 되나? 근데 한 3-4개월 동안 사용을 하니까 적응이 되더라고요. 일단 맨 첫 번째 칸에는 제가 잘 사용하고 있는 브러쉬랑 마스카라, 아이브로우, 애교살, 아이라이너 제품들을 다 모아놓은 곳이에요. 제가 잘 사용했던 셀프 네일도 같이 모아놨고 다이소에서 구매했던 면봉도 있고요. 옆에는 뷰러까지 같이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칸에는 제 틴트랑 립스틱을 다 모아놨는데 원래는 이렇게 하나씩 정리를 하다가 자리 차지를 너무 많이 해서 그냥 펼쳐놨어요. 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칸에는 뭐 필기구랑 제 카메라 아니면 뭐 삼각대 같은 걸 다 넣어놨기 때문에 더러워서 나중에 브이로그에서 보여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전체적인 제 룸투어는 끝났고요.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댓글에 달아주시고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